안녕하세요. 신인사입니다. 최근 저희가 꾸준히 주변 임장 영상과 또 주변 정비사업 현황을 통해서 산지개벽 중인 천호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 법정 요건도 넉넉히 충족을 하면서 또 현재 정비사업 재추진 중인 이 천호 6구역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 가능한 매물 정보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호 6구역은 2003년에 지정된 천호 뉴타운에 포함된 구역이었습니다. 2014년에 해제가 됐고요. 해제 이후에 꾸준한 아파트값 상승과 또 정부의 정비사업 장려 정책으로 300여 명 남짓한 조합원분들이 현세 대규모로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호동 일대가 재개발 밭이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많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주변의 정비사업 현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같은 천호 뉴타운에 위치한 천호 1, 2, 3구역이 꾸준히 사업을 잘 진행해왔습니다. 2구역은 이미 입주를 했고 나머지 1구역, 3구역 또한 2년, 3년 내에 입주를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뉴타운이었던 이 1, 2, 3구역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과거 해제구역이었던 6구역에 많은 자극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죠. 4개의 구역이 초고층의 주상복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천호 뉴타운 1구역에서 7구역 또 천호 성내 역세권 촉진지구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내에 강남 4구 위상에 걸맞는 대규모 한강 주변의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신속통합 1차 후보지였던 A1-2구역과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였던 A1-1구역이 통합개발을 계획하면서 한강변과 천호대로를 끼고 대단지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천호뉴타운 동쪽으로도 천호 3-1, 3-2, 3-3구역이 고분다리 시장 존치 결정을 한 후에 신통기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역이 지정이 됐고 3-1, 3-3구역도 올해와 내년 상반기 차례대로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3구역 바로 건너편에 모아타운 후보지도 있죠.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있고요. 또 정비계획안까지 함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호동은 과거에 텍사스라고 불렸던 홍등과 집창촌을 전면 철거하고 또 천호 뉴타운을 시작으로 일대가 정말 많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산지개벽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사업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는 청량이나 영등포, 또 용산의 사례와 같이 주거 기피 지역에서 지역의 랜드마크, 지자체의 대표 주거 상업지역으로 입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으로 소개해드리는 천호 6구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천호 6구역은 기존의 해제구역 중에서도 노후도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80% 가까운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역의 안쪽 골목들, 이 도로폭도 협소하지만 자체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가서필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 밀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이러한 노후 주거지역들은 재난 상황에 특히나 취약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구역 지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머지 정비사업 법정 요건들도 충분히 만족을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진행은 이 시간의 문제지 과부의 문제는 아닌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아타운 정비사업이 법정 노후도 요건을 많이 완화해준 이런 서울시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천호 6구역은 어떤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충족이 되는 노후도와 법정 요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6구역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의 가정비계획안과 이 설계도에 따르면 300명이 안 되는 소유자 수에도 불구하고 현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종상향과 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통해서 비대율이 140%까지 나오는 건데요. 기존의 민간 재개발 비대율이 110% 내외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구천면로 확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호 뉴타운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입지에 위치를 해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구역 중 S클래스부터 이 암사 명일동까지 이어지는 강동구의 주요 도로인 이 구천면로가
6구역과 중흥 S플래스 지점에서 상하행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6구역의 정비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만 구청 면적 확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구청에서도 6구역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피드백도 수차례 받았던 그런 구역입니다. 이 천호 6구역의 정비 사업은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시간의 문제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 또 현재 동의율과 주민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모아타운을 이 구청에서도 이 지역에 정비사업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 압력과 주변의 정비사업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에 투자를 진입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현재 천호 6구역은 1억 원대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한데 서울 외곽의 재개발 추진 지역들, 특히나 가능성이 높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이런 재추진 구역들도 실투자 금액이 전세가 하락과 맞물려서 1억 5천에서 2억 원까지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천호 6구역은 강남 4구에 한강변 입지까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마지막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수시 모집 중인 이 모아타운의 동의서도 접수 요건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이 들어간 이후에 후보지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1차 가격 상승이 바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투자를 하기에는 실투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투자를 들어가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율이 높다는 것은 조합원이 분담해야 될 지출이 최소화되고 원하는 평황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호 3-1구역부터 3구역까지 신통기획 재개발로 뭐 지구 지정이 됐지만 비례율이 120% 미만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장 임장을 가보시면 벽병마다 붙어있는 이 시공사들의 플랜카드, 그리고 주민들의 높은 추진 의사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박비딩 유튜브에 동영상 메뉴에 접속을 하셔서 과거 3-4년 전부터 추천해드린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정비 예정 구역에서 지구 지정된 지역, 정비 사업으로 정식 출범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요건은 대부분 과거 해지 지역이고요. 대부분 법으로 정한 노후 요건, 법정 요건을 훨씬 초월하는 개선이 어려운 노후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과 아파트값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 입지 중심으로 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엄선해서 추천을 해드린 지역들입니다. 천호 6구역도 이와 동일한 요건으로 충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물 상담이나 투자 상담, 그리고 현장 동행 임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유선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또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현장 임장까지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도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